1367년 1월 공민왕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인의 영정을 앞에 둔 채였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째 왕은 여전히 공주의 죽음을 부정했다. 노국 공주의 초상과 마주 앉아 평상시처럼 지냈던 공민왕. 그는 요동을 정벌하고 권문세족을 숙청했던 개혁군주였지만 노국 공주를 잃은 공민왕은 심질, 즉 정신병에 걸린 군주일 뿐이었다. 사랑을 잃은 왕의 마지막은 시리고 또 아팠다. 공민왕. 그는 고려의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공민왕이 즉위할 때 고려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됨으로써 고려는 다시 한번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공민왕 이후에도 18년간 우왕, 창왕, 공양왕 등이 재위했지만 고려는 사실 공민왕으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그런 공민왕이 정신질환을 앓았다. 공민왕이 이룬 업적과 달리 공민왕 개인에 대해서 역사는 정신병이라는 단어로 못 박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고려사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9권의 방대한 기록 고려사. 고려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물론 연료와 간신까지 포함한 천여 명의 열전까지 실은 역사서다. 그중 공민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왕위에 23년 있었으며 나이는 45세였다. 공민왕의 본래 모습은 왕다웠다. 엄격하고 신중했으며 예의 바른 성격이었다. 그러나 말년에는 의심이 많고 사나운 성품으로 변했다.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야말로 급격한 변모. 그 시작은 아내의 죽음이었다. 과도하게 슬퍼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왕비의 죽음을 공민왕은 감당치 못했다. 공민왕은 손수 공주의 초상을 그려 밥을 먹을 때에도 슬피 울 때에도 언제나 곁에 두었다. 그녀는 몽골 사람이었다. 공민왕은 공주가 생각날 때마다 몽골 음악을 듣고 또 연주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운 마음은 바래지 않았다. 공주의 영전이 빗물에 상하지는 않는가 늘 살피고 걱정했으며 공주의 생일에는 연회를 베풀었고
공주의 기일에는 직접 제사를 지냈다. 국민왕은 생시처럼 공주를 극진히 챙겼다. 공주, 한 잔 받으시오. 공주를 보낸 지 8년이 지나도 공민왕은 여전히 공주의 부재를 감당하지 못했다. 공민왕 22년, 공주가 유독 그리웠던 10월, 공민왕은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낸 뒤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능 밑에서 밤을 보냈다. 공민왕에 있어서는 그 노공주가 어떤 그 단순한 연인의 존재는 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성스럽고 때로는 또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표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민왕은 예술적 감수성이 남달리 풍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의 유품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공민왕금. 공민왕금은 수덕사의 승려 만공이 고종의 둘째 아들인 이강으로부터 1899년에 물려받은 검은고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밤마다 슬픔을 달래려 뜯었다고 하는 검은고엔 공민왕 금이란 금명이 선명하다. 검은고 바닥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이조묵의 시도 새겨져 있다. 공민왕이 신령한 오동나무를 얻어 만들게 됐다는 유래다. 음악을 사랑한 감성적인 공민왕. 그의 성품은 섬세한 만큼 슬픔이 깊었다. 공민왕은 공주를 잃은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시 1372년 10월 1일의 고려사 기록이다. 공민왕의 기묘한 버릇. 그것은 여장이었다. 공민왕은 항상 자신을 여자처럼 화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기이한 모습이다.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다 결국 정신병이 생긴 탓이라고 역사는 판단하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 슬픔의 깊이가 고스란히 고려사 속에 스며들어 있다.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길래 그야말로 국경을 넘어 영혼이 통한